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쉼터 힐링상담가 초월입니다. 네, 지금 원숭이띠와 그리고 닭띠분들 9월 운세를 받으려고 합니다. 네, 9월은 이제 비로소 가을이 서서히 절정에 다가가는 그런 달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운세가 있을까요? 자, 일단 원숭이띠분들 보면은요, 신유라는 건 같은 금기운이에요. 여러분들과 합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방합이라는 건데, 방합이라는 뭐냐면 그래도 친구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따 이성운도 보겠지만 이성운도 있다라는 겁니다. 올해가 이제 경자년이잖아요. 경자년, 그러니까 을경이 합을 하였는데 벌써 이 금기운이 상당히 강한 거예요. 여태까지 해왔던 일이 있으면 거기서 결실은 얻을 수 있겠다. 내 능력이나 내 가치를 인정받을 수는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얘는 이 여러분들 이 원숭이띠는 신자진 운동을 해요. 금기운이지만 물의 시작 운동을 해요. 이걸 지살 역마살이라고 하는데 이 을유월, 9월이 되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도화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그겁니다. 준비했던 일이 있으면 시작을 서서히 해나가시면 능력이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겠다. 월 말부터요. 이런 게 강해집니다. 그런데 이 재물운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의 이 사주팔자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러분들 자체가 좀 신강하거나 여러분들 사주에 재라는 글자가 있으면 그 재자라는 글자가 깨지지 않고 있다라면은 그 재물을 얻을 수는 있겠는데 그래도 금전 출납이 좀 있겠다. 나 돈 나갈 일이 있겠다. 심리적으로는 좀 안정이 되는데 심리적 안정은 있는데 돈 나갈 일은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로 카드 보면은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던 The Empress 카드예요. 이제 서서히 나를 바라봐주는 사람이 있고 내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거고 내가 서서히 이제 나아가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이 전차 카드처럼요. 그런데 이 카드 지금 4장을 뽑아놔 봤는데 재물을 나타내는 카드는 많이 보이질 않아요. 물론 이 엠프레스 카드는 인정을 받고 어떤 풍요로움도 상징을 하지만 이 9월달에 당장의 이 결실은 뭐 크진 않겠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나아가야죠. 연말, 원말, 이번 월말부터 여러분들은 연말까지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해오던 일을 하시면은 나이트 오브 스워드 카드처럼요. 좀 현실적인 감각을 가지시고요. 하시면은 연말에는 이 결실이 있겠다라는 거예요. 나이트 오브 원즈 카드도 마찬가지예요. 일은 있겠다. 하지만 우리 자영업자분들은 상당히 지금 월 초에 힘들겠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이 월 초가 초에서 중반까지 힘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다른 일을 생각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좀 한 발 빠르게 가셔도 된다라는 게 나타납니다. 네. 자, 그러면 재물 운 카드를 한번 더 볼까요? 여러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문제잖아요. 요즘 코로나도 있고 하시니까 어떤 새로운 아이템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이제 펜타클 카드가 저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무래도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뭐 급여가 동결이 되고 이런 회사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지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지금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 엠페럴 카드고 이건 자리를 지킬 수 있다라는 그런 문제도 되고요. 그런 이야기도 되고요. 데스 카드, 아까 말씀드렸던
다 깨부수고 새로운 거를 시작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래 좀 생각하시고 있었던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The Devil Card. 여러분들의 이 본능, 감각, 본능적, 동물적 감각. 이 감각을 믿으셔야 돼요. Death Card. 이거 보시면은 안 되는 일 계속 붙잡고 안 되는 일을 계속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게 나타나고요. Death, Emperor 카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 조금 그 자리에서 힘들고 눈치 보이고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자리는 뭐 지킬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한 박자 더 빠르게 남들보다 더 빠르게 다른 일을 한다면은 괜찮겠다라는 거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애정운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특히 남자분들이 더 강한데, 물론 이제 남녀분들 다 강합니다. 여기 위에 합이 있고, 이 가을이 오면서 조금 외롭고 쓸쓸한 느낌이 드는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연인의 운이 있다. 연인 운이 있어요. 그리고, 재회운은 조금 내려가지만 그래도 예전에 연락 기다리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봤더니 이 을이라는 글자가 을유하면 이게 지금 겁살이거든요. 절지에 있어요. 12운성. 근데 이게 신금을 여러분들 원숭이를 보게 되면은 이거는 뭐예요? 태라 그래가지고 예, 이 태라는 거는 끊겼다가도 다시 살아나는. 그래서 솔로 분들은 상당히 이 새로운 이성을 만날 수 있고, 또 지금 남친, 여친이 있다 하더라도 새로운 이성이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The Death Card처럼요. 그렇게 나타나네요. 근데 이 커플 분들은 조금, 예민해질 수 있으니까. 예민해질 수 있으니까 조금 조심하시는 게 낫겠다 이런 게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디테일로 뽑아볼게요. 애정운. 네, 솔로분들한테는 상당히 나와 비슷한 사람, 나이대도 비슷하고 나한테 뭔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뭔가 귀인 느낌, 옆에서 도와준다는 이 협록이라는 거예요. 협록. 걸록의 옆자리에 있다 그래서 협록이라는 것은 이성 친구인데 애인인데 뭔가 귀인처럼 도움도 줄수 있는 거고요. 재물에 대한 어떤 그런 뭐 경제적 관념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거기서 도움도 줄수 있어요. 내가 누구한테 기대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외롭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비슷한 사람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게 9월 운세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 그러면 디테일 카드 한번 뽑아볼게요. 애정운에서. 분명히 이 엠프레스 카드처럼,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두장 뽑아볼게요. 네, 더풀 카드. 여러분들이 이 외로운 마음을 가지고, 뭐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여태까지 좋아했던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은근슬쩍, 잘 지내냐고 이야기 먼저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템퍼런스 카드처럼 예전에 사귀었던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재회운이 많이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원숭이띠 분들 중에서 헤어진 지 얼마 안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시금 예전 연인과 연락을 하면서 내 마음에 좀 평안을 찾는다 이런 것도 나타납니다. 네. 원숭이띠 분들, 이렇게 도움 주는 사람도 생기고요. 여러분들에게 뭔가 이렇게 조력을 해줄 수 있어요. 하지만 당장에 이 재물적인 결과물은 이렇게 나타나진 않고요. 좀돈 나갈 일 조심하고 안정적인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어요. 너무 위험한 투자는 안 되겠어요. 이 9월 달에는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원숭이띠 분들 다 봐드렸고요. 다음 닭띠 분들로 갈게요. 네, 그럼 닭띠 분들 볼게요. 닭띠 분들 같은 닭이라는 글자를 만났어요. 9월이요.
네, 그리고 여기는 이 귀문살도 있고요. 자, 이거를 같은 걸 만나는다는 거를 자형살이라 그래요. 스스로 형. 자형살이라는 거예요. 자형살이라는 건 뭐냐면은 스트레스가 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것보다는 외부적 스트레스보다는 여러분들이 조금 힘든 일이 있으면 이렇게 스스로 외부를 차단한다는 거예요. 외부 차단. 또문 카드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요, 뭐 개와 늑대가 이렇게 달을 보고 짖고 있는데요. 이게 여러분들로 보이는 물상 같아요. 뭔가 좀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가 발생할 일이 있겠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는 거냐? 내 스스로 만든다. 그래서 스스로 좀 마음을 편하게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편하게. 이렇게 킹 오브 컵스처럼 뭔가 이렇게 좀 약간 불안한 마음, 내 감성, 뭐내 재물 등등 막또내 공부 막 이런 게 너무 걱정이 앞선다.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뭐좀 어디 아파한 거 아니냐 막 이런 걱정. The Death 카드처럼 이런 걱정을 조금 없애라라는 게이 타로 카드에서도 나타나요. 그걸 자형살이라고 해요. 그리고 보금살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거울살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내가 거울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을 보는 마음은 여러 가지로 보일 수 있잖아요. 내가 머리를 어디서 미용실에서 하고 왔는데 마음에 안 들어. 다시 하고 싶고. 그런 마음도 생긴다는 거예요. 더 데스카드처럼. 근데 뭔가 준비가 잘돼 있고 예쁘게 꾸몄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기분이 오히려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먹기에 따라 이번 9월은 기분이 완전 좋아질 수 있고 완전 다운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마음 먹기에 달렸다. 그래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힘든 일 있더라도 별거 아니다. 시간이 약이다. 아프시거나 뭐좀 지금 스트레스 받는 일 있거나 이런 거 별거 아니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오히려 더잘 풀릴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거울살이라고도 했잖아요. 그래서 시술이라든지 수술이라든지 이런 거 간단한 거 하실 수도 있겠다. 내가 할 수도 있고 우리 가족 중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자, 마음이 좀 앞서가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그런데 그것을 막 뻗어가려고 하면 이제 연말 쪽으로 더 가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면 지금 시국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 네, 이 제가 이 4장을 미리 뽑아 놓는데 랜덤하게 뽑는단 말이에요. 근데 펜타클이 이렇게 착 나와주면 좋거든요. 여러분들은 충분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이 장성살, 도화살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라 남들과는 그런 다른 리더, 예? 리더인 거예요. 리더. 예, 이끌어간다, 리더. 충분히 이끌어갈 수 있는 분들이에요. 또 데스 카드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킹 오브 컵스 카드도 그래요. 여러분들의 그릇이 커져요. 예? 이만한 그릇이 막 이만해 커져가지고 그걸 채우기가 대기만성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9월 달은 그 그릇을 조금씩 더 채워 나간다 이렇게 하는 그런 달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여러분 장성살이고 도화살이고 똑같은 걸 만났잖아요. 그렇죠? 장성도화. 이러니까는 여러분들을 자꾸 드러내셔야 돼요. 내 마음 표현을 자꾸 해야 돼요. 그러면서 월말, 연말로 갈수록 자꾸 이제 뭔가 마무리 작업 쪽으로 갈수 있도록 마무리가 잘될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제가 보니까 내년 1월 정도는 뭔가 일이 착잘 마무리돼서 어떤 돈도 얻을 수 있다라는 거 나타나네요. 지금이 시국인지라 지금 자영업자의 한숨이 있잖아요. 그래서 투자는
함부로 하시면 안 되겠어요, 이번 달에는요. 그래서 있는 거 지키자라는 거 나타나고요. 자, 그러면 재물운 한번 봐볼게요. 두장 뽑아볼게요, 여러분.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의 이 연말, 특히나 월말부터 연말까지 벌써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다음 달 되면 10월이에요. 이렇게 뭔가를 계속 끌고 가셔야 돼요. Six of Swords처럼 조금은 힘들어도 끌고 가시면 언젠간 된다. 터진다. 여러분들은 터져요. 네, 페이지 오브 펜타클 카드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뭔가 이렇게 돈을 건네는 그런 귀인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펜타클 카드가 나왔잖아요. 지금은 조금 이렇게 뭐, 투 오브 소드, 뭐 이렇게 소드 카드, 현실이 이렇게 현침살처럼 힘들지만, 이런 게 있다. 결국에는 이 펜타클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월말, 연말로 가시면서요. 네. 자, 그러면 애정운 한번 볼게요. 애정운 보게 되면은요. 네, 카드를 많이 뽑아서 이렇게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요. 네, 애정운을 보시게 되면 휴식 같은 친구가 나타난다. 휴식 같은 친구. 네, 그리고 서로에게 위안이 되는 친구. 위안이 되는 친구가 있다라는 게 나타나요. 그게 왜 그러냐? 이 을유라는 글자가 이 절지에 있는데 또 나도 이 절지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겁살, 겁살 같은 기운이에요. 이 을은 경이랑 합을 해가지고 위에는 천간 합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생각해 오던, 내가 바라오던, 바래 오던 그런 나와 비슷한 그러니까 약간 플라토닉 쪽으로 갈 수도 있는 사랑이에요. 플라토닉 쪽으로도 갈수 있는 그런 애정운이 있다라는 게 나타나고 근데 우리 남자분들께서는 좀 아내분을 잘 챙기셔야 되겠다라는 거, 좀 예민해질 수 있겠다라는 거 나타나요. 결혼 안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여친 잘 챙기셔라. 근데 이거 여성분들도 이거 다 해당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여친 남자분들이 여친 잘 챙겨야 됩니다. 예민한 거 조금 받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보인다라는 게 나타나네요. 자, 그러면은 애정운 하나 더 봐볼까요? 사실 이 사주만을 가지고 디테일하게 애정운까지 보기는 상당히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타로 사주를 정확하게 같이 봐드리는 거예요. 자, 두장 뽑아볼게요. 우리 커플분들도 계실 거고, 결혼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네, Wheel of Fortune 카드. 네, Seven of Wands 카드예요. 자, 이거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나를 생해주는, 엄마 같은 사람, 아빠 같은 사람, 윗사람,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기댈 수 있다. Wheel of Fortune 카드는요, 여러분들의 운명 같은 사람, 아까 말씀드렸던 옛날부터 난 이런 사람을 꿈꿔왔어, 바래왔어, 이런데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고요. 이거는 약간의 재회운도 포함이 되어 있다. 연락이 온다. 연락 옵니다, 여러분들. 재회 바라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문 카드도 마찬가지고요. 페이지 오브 펜타클 카드도 이렇게 연락을 잠시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닭띠분들 이렇게 9월 다사다난한 9월 보내시는데 그중에서도 행복하시고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거 조심할 것좀 조심하시고 그러면서 잘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한 가지 말씀 안 드린 게 있네요. 요거 유가 두 개라는 것은 여러분들 뭐술 같은 거라든지 음식 조심하시고 또 복부가 원래 안 좋으셨던 분들이라든지 대장 안 좋으셨던 분들 조심하시고요. 허리도 좀
조심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시술하고 싶다라는 거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여러분들 요즘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좀 쉬시는 분들 있잖아요.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간단한 시술이라든지 나를 더 아름답게 나를 더 가꾸는 거에 집중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닭띠분들도 봐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